기타 녹음 두 번째 날. 옷은 똑같습니다. 어떤 파트지?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색깔을 입히는 그런 연주를 할 건데요. 뭐 이런 아르페지오. 네. 요거 뭐 칼리 빅박스하고 예사 리듬 채널 이걸로 해서 녹음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. 이거 파트가 로우파이한 파트니까 네. 아예 소리를 네. 톤밴더 같은 거 좀 약간 톤밴더요? 퍼즈 같은 걸 사용해갖고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. 와우 어떨지 되게 상상이 안 돼요. 퍼즈로 이걸 하면은 차 대서 우와 이게 톤밴더 그 퍼즈 이게 톤밴더인데 네. 요거는 18V인가요? 아, 그 배터리만 들어가는 거 9V. 아하. 한번 쳐봐봐. 그 중간 픽업을 한번 해봐봐. 이걸로 한번 가볼게. 네. 와. 이렇게 처리를 할까요 마지막에? 이제 그 빠바밤 하는 데에서요. 이제 이따 아 그 먼저 뒤 그 뒤인데 하단은 일단 미드톤으로 하면 되고 그 밑에 받쳐줄게. 이런 게 하나 있거든. 그 리드톤에서 그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? 그러니까 하나는 완전 빡세게 위에서 리드톤으로 가고 하나는 좀 살짝 힘이 좀 빠진 리드톤이라고 해야 될까. 컴프 거쳤다가 코러스 거쳤다가 코러스는 어떤 코러스 사용하나요? 코러스는 이게 네. ATS 랩 코러스라는 네. 코러스예요. 원래는 뭐 빈티지 이런 코러스 랩이 있는데 네.
이거를 이제 그 마이크 플러가 세대 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세대 중에 가장 컨디션 좋은 걸로 복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 나도 빈티지를 좀 구해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빈티지를 구한다는 게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가 심하잖아. 페달보드 밑에다가 달아서 쓰기도 하고 그랬었어.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흔히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를 밑에 이렇게 깔고 하는 것처럼 이 렉을 보드 밑에다가 아 그럴 수가 있구나. 그것도 내가 뮬에다가 아주 되게 네. 사용기를 막 남겼었지. 어허. 렉 장착 보드. 개방연 안 치면 어때? 그 6번 줄이요? 네. 거슬리.